안녕하세요. 호프 아메입니다. 바카스, 몬스터, 레드불, 핫식스. 우리가 이렇게 편의점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에너지 음료들이 있습니다. 이 에너지 음료에는 카페인이나 타우린 등 여러 성분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비타민 B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비타민 B군은 비타민 C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수용성 비타민 중에 하나입니다. 물에 녹는다는 뜻인데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몸에서 배출이 빠르고 화학 구조가 약해서 잘 분해되고 계속해서 보충되지 않을 경우 빠르게 결핍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비타민 B군은 또한 다른 비타민들과 다르게 복합체의 형태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복합체를 뜻하는 영어 단어인 컴플렉스가 붙어서 비타민 B 컴플렉스라고도 불립니다. 이러한 비타민 B가 1번부터 12번까지 있는데 하나가 단독으로 작용을 한다기보다는 세포 대사 과정 중에 여러가지 상호작용을 합니다. 때문에 이런 물질을 특별히 한 가지만 섭취하기보다는 B군의 종류를 다양하게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의 음식에서도 비타민 B군 중에 하나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2번까지의 비타민 B 중에 번호가 몇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동일한 물질이 중복으로 등록되었거나 또한 체내에서 별 문제 없이 합성되는 것으로 밝혀지는 등 필수 영양소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서 외부에서 섭취해야 하는 물질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비타민 B8번 이노시톨 같은 경우는 체내에서 만들어지고 비타민 B11번도 발견이 되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비타민 B9인 엽산과 같은 물질이었습니다. 이후에도 뭐 17번 이렇게 발견된 것도 있는데 공식적으로 인정된 비타민 B는 8개인 것입니다. 이런 비타민 B 복합체는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모든 대사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돕는 조효소 성분으로 부족하면 신진대사 전체가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B군에 대해서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이 대사 하나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비타민 B는 소장에서 흡수가 되는데 각 성분이 서로 돕기도 하고 또 경쟁적으로 흡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B군을 드실 때는 전체를 섭취할 수 있는 형태로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즉 우리 몸을 아궁이라고 이제 비유를 했을 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장작이라면 비타민 B군은 그것을 태워주는 불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타민 B는 19세기 말 동남아에서 발견이 되었는데요. 흔히 발견되는 증상으로 식욕 저하, 체중 감소, 무기력증, 무감각, 소화계 통증, 근육 약화 이런 증상 등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증상들이 특정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의한 전염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인도네시아를 식민 지배하고 있던 네덜란드는 이에 대한 치료법을 찾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과 의사들을 파견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크리스티안 에이크만이라는 사람이 우연한 계기로 닭에서도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게 되고 관련을 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비타민 B1인 티아민을 맨 처음으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종류가 많아서 각 역할은 핵심만 빠르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로를 예방하는 비타민 B1인 티아민입니다. 비타민 B군의 리더라고 할 정도로 중요성이 높고 가장 먼저 발견되어서 1번이라는 숫자도 가지고 있는 영양소인데요. 이 티아민은 대표적으로 탄수화물 대사에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비타민 B가 피로회복에 좋다 이렇게 알려진 것이 바로 이 B1인 티아민 때문입니다. 그 작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네, 그림으로 보시겠습니다. 탄수화물은 분해가 되면서 피루브산이 됩니다. 저 그림에 피부르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이고 피루브산입니다. 피루브산이 되는데 이 피루브산이 비타민 B1의 도움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B1이 부족하게 되면 이 피루브산이 젖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젖산이 근육에 많이 쌓이게 되면 근육통이나 피로 같은 증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성장을 촉진하는 비타민 B2인 리보플라빈입니다. 사진은 리보플라빈 결정의 사진이고요. 이 B2는 역시 탄단지의 대사를 돕고요. 특히 태아의 성장을 위해서 상당한 양의 비타민 B2가 필요합니다. 세포의 기능 촉진 및 발육에 도움이 됩니다. 여담으로
우리가 비타민을 너무 많이 섭취했을 때 소변이 좀 노랗게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비타민C 때문이라고 많이 알고 계신데 사실은 비타민 B2인 리보플라빈 때문입니다. 이 리보플라빈이 자외선을 받으면서 형광 물질을 내게 되는데 그것이 소변을 좀 더 노랗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고 부작용은 아니고요. 뭐 보고된 바로는 400mg 이상을 투여하면 단요증이나 설사 정도 일어날 수 있다. 단지 그 정도고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하루 권장량의 266배입니다. 즉 부작용이 거의 없는 영양소인 것이죠. 다음은 호르몬의 재료가 되는 비타민 B3인 나이아신입니다. 니아신이라고도 하는데요. 역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대사를 돕고 스트레스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인슐린뿐만 아니라 성 호르몬을 만드는 데도 영향을 끼칩니다. 에너지 대사 반응에 관여를 하고 신경 전달 물질 생성을 돕고 피부 수분을 유지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나이아신 역시 과잉 시에 뭐 간 기능 이상, 당뇨성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그런 증상이 생기려면 권장량의 10%를 지속적으로 섭취해야 해서 사실상 부작용을 보기가 더 어려운 그런 영양소입니다. 다음은 행복 호르몬을 만드는 비타민 B5 판토텐산입니다. 탄수화물과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을 하고요. 일부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서 중추신경계를 발달시킵니다. 피지 분비를 줄여서 여드름 치료에도 쓰이는 특이한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과다 섭취 시 부작용은 아직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다음은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비타민 B6인 피리독신입니다. 피리독신은 면역 기능을 높이는 혈액 속에 적혈구가 만들어지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아미노산 이용에도 도움을 주고요. 신경 전달 물질 합성에 관여를 하는 조효소입니다. 저번에 단백질 시간에 아미노산 순서에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아미노산에서 아민기를 띄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B7인 비오틴입니다. 지방과 단백질 대사를 돕는 필수 영양소이고요. 흰머리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신경계 기능, 근육통 완화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태아에 좋은 비타민인 B9인 엽산입니다. 엽산은 태아의 발달 과정에서 뇌, 척수 등 중추신경계 형성에 관여를 하는 비타민이고요. 세포 증식에 필요한 DNA 합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임산부가 엽산을 충분히 섭취를 하면 신경관 결손증과 같은 기형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엽산 같은 경우는 임산부에게 너무 중요해서 나라에서 지역 보건소를 통해서 제공하기도 하는 그런 비타민입니다. 마지막으로 빈혈을 예방하는 비타민 B12인 코발라민입니다. 적혈구를 생산하고 빈혈을 예방하여서 붉은 비타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여성분들이 생리 전이나 생리 중에 코발라민을 섭취하면 도움이 되고요. 단백질 대사에 관여를 하고 베타카로틴이 비타민 A로 바뀔 때도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B12는 단백질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섭취 경로도 매우 적습니다. 결핍 시에 구내염이나 빈혈이 나타날 수 있고 비타민 B군 중에서도 특히 결핍되기 쉬운 성분입니다.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는 아토피성 피부염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네, 비타민 B군 8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비타민 B군의 역할 중에 호모시스테인과 관련한 역할도 보겠습니다. 이 호모시스테인은 고단백질의 음식을 섭취할 때 생성되는 아미노산의 일종입니다. 원래 이 단백질에 함유된 메티오닌이라는 성분이 몸에 들어오면 호모시스테인이 인체의 무해한 시스테인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요. 이때 몸에 비타민 B군이 풍부하지 않으면 시스테인 대신 호모시스테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호모시스테인이 몸속에 축적되면 혈관을 노화시키고 혈전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혈액순환을 방해함으로써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치매, 골다공증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타민 B6, 9, 12가 관여를 하고요. 한국인의 사망 원인 중에 굉장히 높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타민 B군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용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B군이 많은 음식만 계속 자주 먹거나 하지 않는 이상 또는 고탄수화물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나 피로나 스트레스가 많을 때 또는 임산부이시거나 호모시스테인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 등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충제 형태로 섭취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보충제 중에서도 선택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비군이 단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복합체 형태로 있는 것인지 또 단지 비타민 B군만 딱 있는 것이 아니라 천연 원료 성분을 사용하여서 식물 영양소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제품인지를 기준 삼아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제품 추천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이후에 대한 제품에 대한 정보는 어떤 치료나 예방 목적이 아니라 정보 전달과 경험에 의한 것임을 미리 밝히겠습니다. 네, 제가 추천드릴 제품은 아메이드 뉴트리라이트에서 나오는 비타민 B+, 그리고 이스트비 제품입니다. 뉴트리라이트에는 비타민 B군이 포함된 제품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B+ 제품은 물에 삼켜서 먹는 제형이고 이스트비는 씹어먹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B군 함량이 B+가 훨씬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스트비는 B군 중에 비오틴 성분이 빠져 있습니다. 대신 추어블 형태여서 좀 더 편하게 아무 때나 씹어서 비타민 B를 보충하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B+ 제품 보시겠습니다. 효모와 스피루리나 등 다양한 원료에서 추출한 8가지 비타민 B군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권장량 대비해서 300%가 함유가 되었고요. 스피루리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해조류의 일종이고요. 이 스피루리나가 비타민, 무기질, 카로티노이드, 리놀렌산, 감마리놀렌산 등 영양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해조류인데 이 B+의 분말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스피루리나가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식품으로 소개되기도 했고요. 나사에서는 슈퍼푸드로 뽑히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스트비입니다. 이스트가 이제 효모라는 뜻인데요. 이 천연 효모가 담고 있는 비타민 B군을 제공을 합니다. 바나나 맛, 파인애플 맛으로 간편하게 비타민 B 보충이 가능을 하고요. 뭐 아무 때나 섭취하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패밀리 사이즈, 일반 사이즈 이렇게 나눠져 있고 큰 통, 작은 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개 나눠져 있으니까요. 각자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비타민 B군 8가지 영양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비타민 B가 피로회복에 좋다 이런 공식이 있을 만큼 피로회복에 대해서 비타민 B가 가진 역할이 굉장히 크긴 한데요. 8개를 나눠서 따지고 보면은 다른 역할도 굉장히 많은 거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말씀드린 제품 선택 기준 잘 보셔서 좋은 제품 선택하시고 비타민 B 잘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